영훈 씨.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충격 많이 받았죠? 블랙박스에 찍힌 가해 차량, 김지훈 본부장님 차량은 다른 차종이라고 했죠? 예. 만약 김 본부장님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,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? 영원 씨, 그 문제는 아무래도 좀 더... 팀장님. 예, 말해요. 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. 이 세상 떠난 남편, 숨겨진 진실 찾겠다고 팀장님까지. 영원 씨, 내가 괜찮다니까요. 이제 내가 안 괜찮아요. 아까 블랙박스 영상 보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요. 누가 그랬든 그 사람 나나 팀장님한테까지 얼마든지 또 그런 짓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나 때문에 팀장님까지 또 어떻게 된다면 그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.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. 와, 우리 영원 씨가 날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. 나 영원 씨한테 엄청 소중한 사람이었네. 그걸 말이라고요? 영원 씨. 영원 씨 진심 내가 잘 알아요. 그런데요, 이제는 내가 남 기자님 진실 꼭 밝혀내고 싶어요. 이대로 억울하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다고요. 영원 씨 때문이기도 하고 순두부집 사장님이 꼭 어머니 같아서이기도 하지만 남 기자님 일만은 누구보다 내가 꼭 밝혀내야 한다. 그러고 싶단 마음이 언제부턴가 들었는데. 아, 여기가 그러라고 시킨다. 이 말이 제일 정확하겠네요.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려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. 영원 씨 힘들면 언제든 주저앉아요. 내가 몇 번이든 하나 일으켜줄 테니까.